그래서 고기를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또 한창 자랄 때니까 너무 고기가 땡길 때에는 직접 잡은 고기가 아닌 거, 이미 죽어 있는 고기는 조금 건강을 위해서 좀 먹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어린 불자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호스님의 소나무를 좋아하는 14살의 애청자입니다. 14살이면 지금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었겠네요. 야, 중학생이 소나무를 즐겨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조상 가문 대대로가 불교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좋아서 오체투지 108배를 매일 하고 있고 능엄주와 천지파량 신주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티베트 밀교 경전에 아미타 구루 만트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14살짜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요? 능엄주도 하고 천지파량 신주경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하고 또 티베트 밀교 경전에 아미타 구루 만트라라는 기도는 어디서 봤길래 14살짜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신묘장구 다라니, 화요일은 능엄주, 이런 식으로요. 저는 부처님 꿈을 자주 꿉니다.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손에 목탁을 들고 가사와 장삼을 입고 대적광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 저의 키가 167.5인데 꿈에서는 185더라고요. 중학생 14살짜리가 키가 167.5면 굉장히 큰 편 아닌가요? 그런데 꿈에서 자신의 키가 167.5인데 꿈에서는 가사장삼을 입고 그리고 키가 185인 그런 모습으로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 이거 편지를 읽을수록 신비하더라고요. 얼굴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길 너의 전생은 스님이었다. 전 전생도 스님이었다. 너의 일곱 번의 전생이 다 스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꿈으로 저의 전생이 스님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꿈에서 현몽을 했나 보네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한 번 본 경전은 거의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독송가 절을 잘해서 주변 보살님들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절 잘하는 총각입니다. 저는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14살 된 어린 소년이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생에 복과 성근에 많이 지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낚시와 고기를 좋아해서 문제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불자라면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볼 때 항상 이 살생의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 것도 좋은 업이 되질 못하는데 하물며 수행을 하는 불자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암흑개군 진정한 불제자가 되고 싶다면 취미생활로 하는 낚시는 꼭 내려놓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고기를 좋아해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대승경전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선업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초기 경전에 보면 내가 직접 잡은 고기가 아니면 또 고기를 먹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또 한창 잘할 때니까 너무 고기가 땡길 때에는 직접 잡은 고기가 아닌 거, 이미 죽어 있는 고기는 조금 건강을 위해서 좀 먹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살생하는 낚시의 업보는 반드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고기 먹는 것도 조금씩 줄여나가면 더욱 좋겠죠? 이번 생에 꼭 출가를 할 것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적도 많습니다. 요즘은 불교 교리를 공부 중입니다. 부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네요. 스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공양 잘 챙겨 드세요. 예, 저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도 공양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상 불멸 학수 쌍존 서가 모니불 마바냐 바라밀. 아참, 저는 박스로 불상을 만들거나 부처님 그림을 즐겨 그립니다. 잘 그려요. 우리 이 편지를 보내주신 학생분이 직접 자기가 그린 요 부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자,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짠!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편지에서 부처님 그림을 즐겨 그립니다. 잘 그려요 라고 했는데 네, 열심히 그리셨네요. 하여튼 이렇게 소중한 편지와 그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피 받으세요. 어떻게 편지 함께 잘 읽어보셨죠?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14살 된 어린 소년이 이렇게 부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저는 반드시 스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출가자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장하고 너무나 그 마음이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제가 호련히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전생에 부처님 법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재미난 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제 개인 사찰에 잠시 갔다 왔는데요. 그 단양에 있을 때 어린 소녀가, 8살 된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8살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단양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놀래서 얘야 왜 울어? 왜 울어? 하니까 광우쌤이 단양에 왔다는데 여기서 거리가 멀질 않은데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을 하루 휴업을 하시고 그 손주딸을 데리고 제가 있는 단양에 있는 절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어린 소녀가 저를 보러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 8살짜리 아이가 딱 절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8살 된 아이가 승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회색 승복을 입고 8살짜리 그 소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어찌나 이쁘던지.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8살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의 완전 광팬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재밌었어?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동안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을 줄줄줄줄 읊어대기 시작하는데, 야, 제가 진짜 감탄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유 아이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외우고 있니? 하니까 씩 하고 웃는데 아무리 봐도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이 이러시는 겁니다. 요 아이가 5살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장난감을 크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을 길게 줄 세워서 한 명씩 한 명씩 장난감 앞에서 절을 시키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거 보고 희한해가지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니까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요거는 부처님이고요. 애들한테 부처님한테 삼배하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 하더랍니다. 다섯 살 때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또 하필이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집에 문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니 뭐 장난감을 부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이들 길게 주시어 놓고 거기다가 절 삼배시키는 걸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야 다섯 살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천 원이든 오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꼬깃꼬깃 그것을 잘 저금해놨다가 그 8살짜리가 절에 가면 불전함에다가 꼭 자기 용돈을 이렇게 부처님 앞에다 넣어둔답니다. 야, 어떻게 아이가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매일마다 딱 스님들처럼 가부좌를 딱 한 뒤에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명상을 하더랍니다. 8살짜리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너는 정말 전생에 스님이었겠다. 전생에 정말 스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번 생에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언행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야 정말 묘하고 묘하다라고 제가 참 칭찬하고 마음으로 크게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법명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화엄경의 선제동자를 본따 가지고 그 소녀에게 그 아이에게 선제라는 그런 법명을 지어줬습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수많은 스승을 만나서 결국에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 아이도 이 선제동자를 본받아서 큰 깨달음을 얻어라 라는 마음으로 선제동자의 이름을 본따서 선제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지요. 그래서 금방 편지를 보내주신 14살 소년이라든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8살 우리 이 소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 정말 전생에 자기가 지어놓은 불법의 인연이 아니라면 감히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활짝 일으킬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보통 후천적으로 성격이 형성되고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성격이라는 게 본래 타고나는 게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 생에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의 습관에 의해서 이번 생에 자신의 성격, 성향, 습관이 전생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주어진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생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생에도 좀 지혜가 우둔하고 살아가는 모습의 언행이 좀 어리석을 수가 있고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이라면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혜 총명하고 항상 반듯하고 항상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성향이나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 좋은 이야기만 해줘도 딱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어도 우이 독경이라 속 위에 경 있는 것처럼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들어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바로바로 지혜롭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습관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짓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라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접했어도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지혜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올바른 정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전생에 어리석었던 길을 많이 걸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아무리 소중한 가르침을 만나도 그 소중한 가르침의 올바른 정법을 제대로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나 설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영향에서 우리가 이번 생에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 이번 생에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전생에 지었던 내 업의 결과이고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미래 생의 결과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업을 짓고 계십니까? 악업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습관에서 살고 계십니까? 나쁜 습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걸 꿰뚫어 보는 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꾸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악업을 짓고 있는지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생들은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이 집착과 망상 때문에 알아차림을 자꾸 놓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치면 아, 내가 놓쳤구나 또 알아차리고 그러다 놓치면 내가 또 놓쳤구나 또 알아차리면서 자꾸 나쁜 습관은 자꾸 소멸해 가야 하고 좋은 습관은 자꾸 늘려나가야 되고 악업이 있으면 자꾸 소멸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관세음보살, 설거지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전철을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옴마니 반매음을 부르든 신묘장구 다라니를 부르든 능엄주를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증장시키도록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었던 업의 인연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불제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내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구나라는 이 소중한 인연을 결코 헛되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
불법을 만난 것에 대한 소중함, 그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업의 결과였구나.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이 습관들이 다음 생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업과 어떤 습관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지혜롭게 판별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세요.